그래서 양변에 이를 못 펴요. 자, 이제 이게 x 범위인가봐. 2를 곱하면 이게 낫네. 됐나요? 근데 문제는 여기 n 된 거거든. 그럼 이게 x가 ux야, 지금. 이해됩니까? 뭔 말인지? 그럼 내가 여기다가 3분 나눌까, 미리? 3분의 x는 크거나 같다. 3n, 아니다, 그냥 하죠. 3분의 2n. 작다, 3분의 2n 플러스. 됐죠? 근데 지금 이 자리가 3분의 x가 여기 있거든요. 근데 여기다 이 값이 뭘로 바뀐 거야, 지금? n으로 바뀐 거지? 그럼 n을 다 곱하자. 3분의 x에다가 n을 곱하자. 아니다. n을 곱하면 안 되겠다. 여기를 뒤집어서 가야 되겠네. n을 나누자. 헷갈리나? 이게 원래 분모에 있어야 되거든. 그지? 여기 자리니까. 그럼 여기 나눠놓고 가야 되는데 헷갈리니까 n으로 나누면 안 될까? 이걸 n으로 나눠주면 이렇게 한 다음에 이걸 뒤집으면 되는 거 아니야? 뒤집으면? 그럼 위아래 바뀔 거 아니야? 그게 이거 아니야? 그럼 여기도 n 나눠주면 될 텐데 링크 치면 얘 얼마로 가? 1차를 3분의 2. 얘 얼마로 가? 3분의 2. 뒤집으면 답 2분의 3. 이렇게 풀자. 알아둬. 자주 써먹는 풀이법이야. 계시면 되네. 지민이가 서울대 가는 그날까지. 이거 죽으려나? 아니, 뭐, 가운데 지까지도 뭐, 대단한 일이 있다고. 이 문제가 기출문제인데, 지금 상황이 뭘 나르냐면, 여기다. 이게 F야. T가 무한이가, 근데 어디로 가? 일로 가나요? 맞아요? 합성이야. F라는 함수에 원래 이렇게 있어야 돼, 원래는. 원래가. 근데 얘가 빠지고, 이런 게 제가 합성이야. 그러니까 뭔 말이냐니, X가 X분의 1로 갔다가 다시 이렇게 바뀌었다고 보는 거야. 과정이. 그러니까 여기가 X가 아니면 누구 합성이야. 그럼 얘는 합성이야. 그러니까 상황을 바라보기를 1로 가긴 가지만 이 자리가 1로 가지만 얘 왼쪽에 사는지 오른쪽 가는지 확인을 해야 되는 거야. 식을 내가 좀 바꿔줄게. G라는 함수를 이렇게 바꿔줄게. 이렇게가 있는 거야 지금 함수가. 그럼 내가 리미트 X가 무한히 커질 때 F, 서클, G of X야. 이거 필요한 얘기 아닌가? 요게 이 자리니까. 그게 이거 아니야. 내가 T를 X로 바꿨거든, 그냥. 그거랑 의미 없으니까. 맞는 말이야? 합성을 하면 얘가 1로 간다가 중요한 게 아니지. 아래에서가 아니야. 위에서가 아니야. 확인하지 않았어? 그래야 또 가니까. 한 번에 가서 끝난 게 아니라 합성이 되면 갑병말 또 가야 되거든, 한 번 더. 기억 안 나? 여러분, 기억이 안 나? 나 이따가 하지 말고! 이 문제였잖아, 이 문제. 이거 기억 나왔나? 새끼들이. 얘야 의미 없다. 한 번에 가니까 마이너스 1로 가면 G가 있는데 마이너스 1이 여기 있으니까 오른쪽 가든 왼쪽 가든 마이너스 1로 간다. 끝! 아 틀렸다. 하고 끝난다고 했어. 그지? 한 번에 가면. 근데 이렇게 합성이 되면 0으로 갑니다. F부터 움직인다. 맞아? 근데 0으로 갈 때 F를 보니까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좌극한도 있는데 둘 다 어디로 간다? 1로 간다. 근데 아래에서 간다 위로 간다? 아래에서 간다 이렇게. 그럼 F값이 지금 1이 된 거야? 아니 여기 F값이 맞지? F가 1이 안 된 거잖아. 1로 가긴 가지만 1이 안 돼. 0.9, 0.91 뭐 이렇게 가고 있다고.
그럼 일이 안 되는 것 같고 있다. 그러면 이 식을 리미트 x가 1로 가지만 왼쪽 좌극한 1이 좀 못 됐다지. 그리고 이렇게 해라 그랬지. 이거 알았나 보자 내가. 그럼 1로 가는 좌극한이야. g에서 아 1 여기 있는데 좌극한 이렇게만 본다고. 아 2이다 라고 했잖아. 요거 확인을 해야 돼. 내 말 맞니? 합성이 되면 1로 간다로 끝나지 않아. 갔던 걸 또 가야 되기 때문에 방향을 봐야 돼. 이래서 아래에서 가고 있는지 위에서 가고 있는지 확인해야 된다고. 그럼 이해 마찬가지. 라고 했습니다. 이 값이 지금 합성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값이 1로 가긴 가지만 이래 아래에서 가는 건지 위로 가는 건지를 확인을 해야 돼. 그게 이 문제 요지야 지금. 그래서 상황이 다시 한번 설명해 줄게. 지금 리미트 잡아야 돼. t가 무한히 커집니다. f of t 플러스 1분의 t 마이너스 1이 얼마냐 라고 물어봤는데 요 자리가 x, t가 아니라 딴 게 들어가면 합성이 된 거야. 그러니까 원래 t가 있었어. t가 이렇게 움직여. 그랬다가 다시 또 움직인 거야. f 때문에. f가 왼쪽에 있는 그래프이고 그런데 얘가 커져. 그럼 얘가 어디로 갈지 뭔지 했는 거야. 그럼 얘가 어떻게 해야 돼? 1로 가긴 가. 그지? 1로 가지만 위에서 가는지 아래에서 가는지 확인을 해. 내 말 이해해서 뭔 말인지? 한 번에 가면 끝이야. 그렇지만 합성이 되면 반드시 방향을 찾아야 돼. 왜? 이쪽 또 보내야 돼. 그럼 1로 갈 때 요 그래프를 알아. 나는 니들한테 엔라인 갖다 제일 겁난다? 왜? 깨끗하거든! 또 해야 돼? 혹시 이 그래프 그릴 줄 알아요? 물어본 내가 문제 정죠. 그릴 줄 알아요? 무슨 함수 할 때 배웠어요? 유리함수. 어떻게 했죠, 이거? t 플러스 1 쓰고, t 플러스 1 베낀 다음에, 얘 맞춰서 마이너스를 맞췄지, 이렇게. 그래서 이렇게 한번 찍고 찢어가지고 1 마이너스 t 플러스 1분의 2 하지 않았어요? 그래서 이걸 넘겨서 y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t 플러스 1분의 2다 라고 놓고 얘 기본기를 y는 마이너스 t분의 2라고 하는 그래프를 t 대신에 t 플러스 1을 집어넣었으니 마이너스 1만큼 이동하고요. y 대신에 y 마이너스 1을 넣었으니까 1만큼 이동하세요. 라고 했지. 이축 y축이 있어. 얘 마이너스 푼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어요. 이 그래프를 t축 방향으로 얼마만큼? 마이너스 1만큼. 축이 움직여요. y 방향으로 1만큼 움직이니까 축이 돼. 그래프 따라서 돌려.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돼. 이해했나요? 근데 1이 어디야? 내가 연결을 봐. 야, 이쯤에. 야, 이쯤에, 이거. 그럼 여기가 지금 이 그래프가, 여기가 이게. 보세요. t가 무한히 커지면 그럼 그래프가 더 커지. 어디로 가? 어디로 가? 얘 높이 1이야. 어디로 가고 있냐고. 1로 가고 있잖아, 높이 1로. 아래에서 가, 위로 가. 아래에서 1이 안 됐다, 그치? 그럼 이 값이 좌극. 이해해서 뭔 말인지 다시 그럼 이 그래프에서 요 안의 값을 볼 건데 요 안에가 1로 가 근데 왼쪽에서 가 아 f 1로 가는데 왼쪽 극한 여기로 아 얘 2구나 이렇게. 이걸 알아 풀어 이해했나요? 이해했어요? 그럼 오른쪽 걸 가지고서 정확하게 한번 풀어봅시다. 식을. 식을 깨끗이 쓸 줄 알아야 돼요. 아 보니까 t 플러스 1분의 4t 마이너스 1이라 그래프가 필요하구나 이거. 해보자. t 플러스 1 쓰고 t 플러스 1쓴 다음에 4배 추구
5를 빼고 이거 아닌가? 그럼 얘가 4 되고 마이너스 t 플러스 원분의 5가 되니까 4 넘겨서 y 마이너스 4는 마이너스 t 플러스 원분의 5가 되더라. 그러니 얘 기본기는 마이너스 t분의 5라는 그래프 기본기인데 t 대신에 t 플러스 1을 집어넣으면 t축방이면 마이너스 1만큼 이동 y 대신에 y만 4로 쓰니까 y를 4칸? 4칸 이동을 해야 된다. 아 그러면 그래프가 원래 마이너스 2면 이렇게 생긴 그래프인데 t축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4칸 올리니까 이만큼 생기지 않냐. 그래프 따라서 움직여서 이럴 거다. 그러니 여기 써보니까 문제가 식을 정확히 쓸 때야 리미트 t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갑니다. f 오브 t 플러스 1분의 4t 마이너스 1이 있으면 여기가 먼저 움직인다. 그런데 t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. 그럼 t가 이거 하고 있는 거 이렇게. 그럼 그래프는 이거 타고 갈 거 아니야. 어디로 가? 4로 가잖아. 맞아? 위에서 아래서 가. 위에서. 그럼 4보다 큰 거잖아. 4.1, 4.01, 4.05 이렇게 하고 있다고 지금. 아, 인간이 4로 가긴 가는데 4보다 약간 크구나. 그래서 리미트 x가 4로 간다 우극한 이렇게 바꿔치기 하죠. 요 자리를 이렇게 x로 전체를 바꿔치기 한 거야. 반드시 이걸 쓸 줄 알아요. 그럼 f에 4로 가는 우극한 이것만 아 3이구나 답 5 이렇게 풀어야 돼. 예. 저거 그래프 어떻게 그리고 분산수 해야지 이거. 네? 분산수를 해야지 1학년 때. 아야 1학년 때 유리함수 안 배웠어? 배웠어. 근데 기억이 없어? 아니요 그래프가요. 그래프가요 징그럽게 생겨가지고요. 진짜. 나 많아가지고 헷갈려. 많아가지고 헷갈려요. 너무 많아. 너무 많아? 그것도 뭘 많아? 아니 원래 그래프가 그 이게 기본기거든. X축이 있다, Y축이 있다 그러면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있고 이쪽인데 어디가 피를 찍으래? 응? 피를 찍고 그 다음에 문제가 뭐야? 여기 위에 P를 지나는 중심원점 원을 그려라 이렇게. 그린 다음에 이 점에서 P라는 점에서 뭘 그려? P를 지나는 원이 X축 뭔 말이야? 여기 Q네? PQ를 지나는 직선 이거 아닌가? 직선이 이 점, Y절판. 이건 어디로 가냐, 이 문제야. P가 어디로 가? P를 지나는 원이 X축 양해분과 만나는 점을 Q라고 하자. Q라고 하자. P가 계속 가까워진다, 이게. 그러면 이 점 어디로 가냐, 이게 문제야. 그럼 P를 구해. 아, 이 점 구해, 그냥. 림피식은 답이야. 근데 뭐가 움직여? P가 움직여. P가 움직이면 생긴 일이거든. 너 P를 잡아. 그래서 이 점의 좌표를 t, t 제곱이라고 써봐요. 그 p가 원점에 가까이 갑니다는 말과 t가 0으로 갑니다는 말은 같은 말이지요. 됐니? 이걸 이용해서 이 점의 좌표를 구하십니다. t를 가지고. 그리고 리미트 붙이세요. 그럼 답이에요. 문제는 이 점을 구할 수 있냐는 거죠. 안지민이 형? 그게 문제 아니에요? 자, 봅시다. 중심 원점이고 그냥 지나가요. 그럼 여기를 찾아야 돼. 여기를. 그지? 자, 중심이 원점이. 반점이 이 거리 아니에요, 이 거리? 네. 반점이 이 거리면은 이거 제곱도 이거 제곱이잖아. 루트 붙여서. 아, 제곱 띄워야지. t 제곱 플러스 t 사슬 아니에요? 맞네? 그지? 원점은 거리. x끼리 빼주고 y끼리 빼주고. 그거에 제곱 빼주잖아, 원래. 이게 원래 방정식이야. 여기를 구하고 싶어요. Q라는 점은 X가 얼마일 땐가요? 아, 미친놈. Y가 얼마일 땐가요? 0. 0 뭐야?
그럼 x제곱이 t제곱 플러스 t사슬 아니냐고요. 제곱을 띄자고요. 그럼 플러스는 두 붙는 거 아니야? 근데 양수값이잖아. 그럼 얘는 t제곱 플러스 t사슬 이렇게 된다고요. 얘 구할 수 있지? 쥐랑 두점 알잖아. 공이야. 네. 혹시 이 직선이 있어요. 응? 얘 기울기가 m이랍니다. 이 점이 x1,y1을 지나요. 뭐라고 써줘, 이 직선을? 어디요? 아니, 왜 저 이거. 그냥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? 예. 다시 한 번만 들려주세요. 좋습니다. 1차원. 이런 직선이 있어요. 이 점을 지나갑니다. 이 점이 x1, y1이라는 점을 지나요. 네. 근데 얘 기울기가 m이래요. 네. 그럼 이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세요. 그럼 어떻게 쓰냐고요? 아니 뭐 그거 뭐지? 이거 m 먼저 쓰고 아니 뭐였더라? 최재민이야? 예. 어떻게 써요? y-y1 y-y1 m x-x1 이라고 썼나요? 이거 알고 있죠? 알고 있겠죠? 네. 고다연, 알고 있죠? 내가 너한테 이걸 한 30번 한 것 같은데. 기억나요? 자, 이거 이용합시다. 두 점 지나요. 자, 이 점 갖고 쓰자. 얘가 복잡하니까 식이. y-t제곱 equal to 기울기 얼마야? x끼리 뺀 거면 y끼리 뺀 거가 기울기 아니야? 그러니까 루트 t제곱 플러스 t사승 마이너스 t분의 0 마이너스 t제곱 요게 기울기인 거야. 그 다음 x 마이너스 t가 되겠지. 됐니? 나 어디 구할 거야? 여기 x가 얼마일 텐데? 0. x가 0일 때 y값이 y될 뿐인 거야. 현준아 맞지? 0 넣어. 그럴 때 y를 구하자. 그럼 너 얘를 곱해야 되겠네. 자, 루트 t제곱 플러스 t4승 마이너스 t분의 t의 3승 하고 이거 넘어가야 돼. 플러스 t제곱. 됐나요? 이게 완전 됩니다. 뭐해? 리미트 t가 0으로 갈 때 하고 쓰세요. 그리고 계산하시면 답입니다. 자, 합시다, 이사. 0 넣을 수 있나요? 분모 0 되지. 분모 0 돼, 안 되게 고쳐야 되겠다, 그치? 어떻게 할까요? 그거. 어떻게 해요? 얘가 문제 아니에요? 플러스 값 얘를 곱해요? 그러면, 리미트, t가 0으로 갈 때, t제곱 t4승에서 마이너스 t로 되고 t의 3승 살아있고 루트 t제곱 더하기 t4승에다가 플러스 t가 되고 여기는 건드리면 안 되겠다 지금. 그치? 이게 그냥 지워지겠다. 자, 넣을 수 있나요? 또다시? 못 넣어요. 얘 때문에. 그럼 얘 지워야 되니까. 그치? 어떻게 해요? 분모 분자를 t 네 개로 남은 얘야 늘면 됩니다. 이쪽 그죠? 여기에 늘면 얘 때 못 넣으니까 다시 t4로 나누죠. 그래서 리미트 t가 0으로 갈 때 그게 1 남을 거 아니야. t가 네 개야. 세 개로 얘가 뛰어. 여기는 하나 남지. 아, 넣어요. 됐어? 그럼 루트 아니야. 제곱에 들어가. 1 플러스 t 제곱 됐나요? 여기는 t 4개 나누면 플러스 t 3승. 그냥 t 4개. t만 더. 이거지? 이거 t4승? 플러스 하고 플러스 t 넣을 수 있나요? 네. 정말 0. 얼마예요? 2. 0. 답 2.
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파란 대로 한 거야. 중간에 트랙 뿌린 것도 없고 단지 시기적 복사처럼 티로 써서 숫자가 아니야. 그게 아직 익숙하지 않아서 그런 거고. 자, A, B가 자연수랍니다. 첫 번째, 늘 수 있을까요? 아니요. 못 넣어요. 그럼 얘가 X가 3도 있고 X플러스 3도 있으니까 사실은 얘가 지워주고 3을 넣었다는 얘기예요, 그치? 그럼 이 분자에 X만 3이 생겨야 되는 건가요? A가 얼마인지 알아요? 몰라요. 그럼 분자가 절대값 나와 있는데 여기는 숫자지 그냥. 이거 숫자지. 여기가 문제 아니야. A가 3보다 클 때와 작을 때마다 이 식이 달라져요, 같아요? A가 얼마인지 모르지만 3보다 클 때랑 작을 때가 있다고 치면 이 값이 달라져요, 같아요? 달라져요. 그럼 어떻게 해요? 나눠야 됩니다. 이해돼요? X는 A보다 클 때, 작을 때에 따라서 상황이 달라집니다. 맞죠? 맞죠? 그럼 나눠야 되겠고. 그럼 상황이 몇 가지 나와요? 네 가지가. 이해돼요, 뭔 말인지? 첫 번째, 3이 이만큼 있어요. 근데 A가 여기까지. A. 이럴 때가 있고, 두 번째, 3이 있는데 A가 여기 있을 때가 있어요. 식이 달라진다. 그래서 나누기는 그래요. 그런데 이 상황이라면 이 값이야. 절대값 A-3이라는 값이야. 3이 커요, A가 커요? 그 참고로 있잖아요. 오른쪽에 있으면 커요. 혹시 오른쪽이 어딘지 알죠? 이쪽이죠, 이쪽. 그죠? 얘가 더 커요. 그럼 이렇게 빼면 됩니다. 얘를 상황이 벌어지면 이가 가이야. 얘가 더 커요.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. 그래서 여기는 끝난 거예요. 이제. 얘가 문제다. 절대값 X-A를 나누다 보니까 아, X가 여기 있을 때 여기 있을 때 다를까. 여기 있을 때. 여기 있다고 하자, X가. 첫 번째. 그럼 어떻게 돼? 절대값 X-A는 A-X가 되는 거야. 이해돼요, 뭔 말인지? 여기 있으면 절대값 X-A는 X가 더 큰 거야, A보다. 그럼 X-A가 돼. 만약에 이 상황이라면 X가 여기 있다면 리미트 X가 3로 갈 때 얘가 A 마이너스. 그 다음에 마이너스가 있고, 요게 요거니까 3 마이너스 A. 됐어요? 그럼 요 A가 지워지죠? 됐다. 리미트 X가 3으로 갈 때, 어디서? X 볼수. 따로 뺄게요. 여기가 지워지면서 A가 지워지고 X 마이너스,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 나오네. 마이너스 3, X 플러스 3, 얘가 안 좋으시네. 마이너스 X, 마이너스 3 플러스 2, 이런가요? 얘가 X가 3이야. 그럼 얘 있어야 돼, 없어야 돼? 있어야지. 그럼 얘가 X가 3을 가지고 있어야 돼. 그런데 앞에가 마이너스 있어. 그럼 마이너스 있어야지. 전기가 3이야. 그럼 여기가 3 나와요. 그럼 A가 얼마라는 얘기야? A가 3이라는 얘기야. A가 3되면 오케이? 3되기. 그리고 지웠어. 이렇게. 그리고 1 넣어. 3 넣어. 그럼 6분의 얼마 나와? 마이너스 6분의 1 나오지. 이게 지워지고 얘가 이거 남고 마이너스밖에 안 남았거든. 그럼 내가 원 답이 B가 2라는 얘기야. 아, 마이너스 이해됐어? 두 번째. 이럴 때. 리미트 X가 3으로 갑니다. 그래서 분모야 이렇게 찢어놓고. 그럼 이 값이 X-A가 되시고,
여기서는 이게 3-2가 되니까 요 a가 집어치면 이게 맞아요? 그럼 분자가 x만 3만 남잖아. 그럼 얘랑 지워줘. 3 넣었어. 그럼 얼마 나와? 6분의 1 나와. 아, b 얼마다? 2다. 이래면 a가 얼만지를 모르겠어요, 그죠? 그죠? a가 얼마인지 모르잖아. 근데 a가 3보다 작으니까 a는 1 또는 2 아니야? 자연수라며. a는 1 또는 2지. 3보다 작아져야 되지, 문제가. 자, 이때는 이 값은 정해졌고 x가 어딘지 모르겠다. 여기보다 작을 때, 클 때도 남아있지.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은 이렇게 될 거고 얘는 이렇게 되겠죠. 그래서 하나 틈이다. 이럴 때 리미트 x가 3으로 갈 때 자, 여기서 얘가 a-x가 돼. 마이너스 붙고 여기가 마이너스 a 플러스 3 돼. 그럼 지워져. 그럼 약분 됩니다. 그럼 마이너스 1 남아. 3 넣어. 마이너스 6분의 1. 그래서 b는 마이너스 1. 이거 안 돼요. a 자연수니까. 얘도 안 돼, 약간. 다시, 이런 상황. 리미트 x가 3으로 갑니다. x-3, x 플러스 3라고 놓고 x 마이너스 a 마이너스 a 플러스 u 하면 얘가 지워져야 되죠. 그지? 그럼 얘가 x나 3을 가지고 있어야지. 맞아? 근데 x가 있으니까 지워지고 나면 요 a가 얼마란 얘기야? a가 얼마야? 마이너스 2분의 3 되니? 2분의 3? a가 2분의 3 아니야? 그래야 이게 3되지. 이렇게 계산해서. 그럼 a가 2분의 3이면 2이 안 되네. 자연수라며. 그럼 실제로 가능한 게 a가 1일 때 b는 2. a가 2일 때 b도 2. 두 개 있네. 이거 아까 안 됐지? 얘가 안 됐지. 그럼 얼마야, 답이? 4 더하기 4. 다 8이네. 맞긴 맞는데 뭐가 맞는데 어? A가 3일 때는 안 돼요? 얘가 3이면 얘가 3이면 3이면 A가 3이면 A가 3 되면 이게 없어, 그치? 절대 다 X만 3이야. A가 3이라. A가 3이다. 리미트 X가 3으로 갈 때 0 되고 절대값 하면 나눠야 돼. 리미트 x가 3으로 갈 때 우카이면 얘가 x만 3 되고 x 플러스 3인데 얘가 더 크니까 x만 3 돼서 지워지면 이게 3 집어넣으면 6분의 1 나오네. b가 2지. 근데 좌우칸이면 얘가 x만 3이고 x 플러스 3인데 이게 x만 마이너스 떠서 지워지니까 마이너스 1 나와. 틀려. 일단 없는 거야.